헝가리 여행에서 꼭 가보고 싶었던 곳, 동상공원. 이곳은 사회주의 체제 당시의 헝가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사회주의를 선동하던 노랫가라. 50년은 됨직한 라디오가 이 여행객을 맞는다. 이곳 상점에선 공산주의의 상징들을 기념품으로 팔고 있었는데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마크에 공산주의를 풍자한 티셔츠엔 자신들의 의지와 달리 사회주의 체제로 흘러갔던 헝가리 민족의 아픔이 담겨있다. 사회주의 지도자들을 테러리스트라 칭하는 것을 보니 과거 공산주의의 지배가 남긴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다면 왜 공산주의 시대를 보여주는 동상들을 한 곳에 모아 이 공원을 만들었을까? 그다지 예술성도 보이지 않는데 말이다. 동상공원을 둘러보다 한쪽 구석에 방치돼 있는 듯한 동상들을 발견했다. 헝가리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아마 이들은 용서는 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는 어떤 정치가의 말처럼 과거 질곡의 역사를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듯했다.